유독 손흥민에게 기회만 나면 악담 수준의 비난을 퍼붓는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개막전에서 부진했다는 이유로 손흥민에 대한 극단적인 방출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인종차별적 엉터리 전문가들은 에버턴전 이후 침묵하거나 극찬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나면 손흥민에게 우르르 덤벼들던 기자와 레전드라는 인간들이 이제는 말조심해야겠다라고 화들짝 놀란 분위기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맹활약을 기대할 뿐 아니라 토트넘에서 손흥민 외에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365는 지난 22일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해서 뺄 용기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내세워 손흥민을 비난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더 이상 상승세에 있지 않다며 토트넘의 확실한 주전 멤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나 과거형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방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며칠 남지 않은 여름이적 기간을 지적하면서 손흥민은 이제 모든 경기에서 선발을 뛸 자격이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해 여름 프리미어리그 팀이 팔아야 할 선수 중에는 반드시 손흥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34경기에 선발 출전했는데 당장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다양한 공격에서 쓸 수 있는 벤치 옵션으로 활용해야 하고 그것이 손흥민의 현실적인 입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쓴 데이브 티크너 기자는 에버턴전이 끝이 났지만 토트넘 경기에 대한 기사는 전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 등 다른 경기는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이 했지만 토트넘 경기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손흥민에 대한 온갖 악담을 다 쏟아내면서 당장 며칠 내로 방출해라라고 고함쳤는데 손흥민의 싱싱한 질주와 경기력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5점을 주면서 우리는 손흥민을 이번 여름 토트넘의 방출 명단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역할과 기대는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사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안컵 이후 15경기에서 단 5골을 기록했고 개막전에서도 득점하지 못하며 지난 10경기 2골 2도움에 그친 점을 이유로 들면서 진작 방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토트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알레스데어 골드는 토트넘 전문기자로서 오랫동안 관찰해온 신뢰성 있고 정평 있는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토트넘 내부 상황까지 꿰뚫어본다는 골드 기자가 손흥민을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골드 기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손흥민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나마 의심했는데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큰 창피를 당할 상황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한 골, 왼쪽 윙어로 한 골을 넣은 손흥민은 410경기에서 248골에 관여하며 164골 84도움을 기록했다면서 놀라운 기량을 극찬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첫 번째 골대처럼 열린 골문을 마주했을 때 긴장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은 그런 혐오감이 짙은 질문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는 쏜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농담을 곧 미소를 지으며 농담이야 농담이야 라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풋볼런던은 이 역시 의심과 혐오감이 넘치는 질문을 손흥민은 조롱으로 대답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특히 풋볼런던은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상황이 판더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손흥민이 판더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어 32세의 손흥민은 득점력이나 페이스 면에서 느려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출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다가 이제 와서 손흥민의 능력과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며 극찬에 극찬을 쏟아낸 것입니다. 토트넘 출신 제이미 와라도 레스터전 이후 손흥민의 후반전은 실망스러웠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뺐어야 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경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 와라는 에버턴전을 실시간으로 손흥민의 맹활약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제이미 와라는 토크스포츠에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손흥민의 첫 번째 득점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다.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중계를 하던 제이슨 쿤디는 모두 손흥민이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모터를 켜기 시작하면 픽포드조차 움직일 수가 없다. 픽포드에게는 끔찍한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하라는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면서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이다. 너무나 완벽한 충격적인 선수이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조만간 손흥민에게 사과를 할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의 정신상태까지 언급하면서 맹비난을 했던 첼시 출신의 크레이크 벌리는 사라졌습니다.
최근 급기야 손흥민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봤다면서 경기력뿐 아니라 마음가짐이 아예 틀렸다고 지적하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과거 스코틀랜드 축구대표팀과 첼시에서 뛴 크레이그 벌리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벌리는 손흥민과 메디슨을 지적하면서 오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저격했습니다. 벌리는 손흥민은 레스터전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토트넘이 이 팀을 압도하고 있으니 곧 두 번째 골이 나올 것이라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벌리는 더 나아가서 그런 태도는 빅클럽들이 하는 일이다. 유럽 최고의 팀이나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며 토트넘과 손흥민을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크레이크 벌리는 영국 ESPN에 출연해서 손흥민에 대한 벌리의 악담을 긴 시간 소개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손흥민의 정신세계까지 지적하면서 놀고 앉아있는 추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에버턴전을 마친 후 크레이크 벌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확인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버턴전 이후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랑케가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랑케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는 히샬리송뿐인데 히샬리송은 여전히 기량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포스텍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브래넌 존슨을 내세우는 도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넌 존슨은 개막전에 이어 에버턴전에서도 충격적인 졸전을 펼쳐 보이며 최저 평점에 엄청난 혹평을 받았습니다. 후반 22분 오도베르와 교체된 백업에 백업 신세가 된 히샬리송은 역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체 투입 후 30분을 뛰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솔랑케가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무려 5명의 공격수가 자신보다 먼저 경기장에 나서는 모습을 지켜본 히샬리송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교체 투입된 이후에도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손흥민 대신에 오도베르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에버턴전 이후 오도베르에 대한 평가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전반전 초반에 반짝치고 달리며 기세를 올렸지만 바로 수비수에게 동작을 간파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패스 실수로 에버턴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헌납하는 듯 여러 차례 실수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공격수는 손흥민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막전 이후 손흥민에게 혹평을 가했던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에 대해 왼쪽 측면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픽포드 골키퍼를 향해 압박한 모습은 모범적이었다. 두 번째 골도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차 넣었다며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과 함께 9점을 부여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 역시 캡틴 손흥민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9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이 기대가 됩니다.